와, 와. 어, 야, 이거 뭐야? 아, 씨, 내가 몰래 카메라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 개그맨 미키 광수입니다. 조용히 해야 돼 지금. 예, 선배 여기 왜 오신 겁니까 선배님? 아, 너 알잖아. 아니 알면서 그걸 왜 물어봐. 아니 회의하고 같이 왔잖아. 아니 그래도 여기 좀 알려줘야죠. 이렇게 구독자분들은 모르시잖아요. 아니 자막으로 그런 거 다 넣으려고 그러지. 옛날 감성이라니까 이런 거. 요즘에 유튜브 하도 많이 봐서 예. 썸네일 보고 다 알아. 아니 선배님 요즘에 싹쓸이 터진 건 모르십니까? 그 옛날 요즘 그 레토리 감성이 또 유행인데 그렇게 한번 가시죠 선배님. 싹쓸이 저희도. 터지고 너 주둥이 예. 한번 터져볼래? 조용히 하십시오. 아니 우리가 아니, 예. 왜 온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알았어, 알았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량주 라면이 지금 잘 됐잖아. 예, 예. 그 인기 급상승인가 그 올라갔다가 그러더라고. 아, 완전 인기입니다. 지금 50만 조회에서 그 50만. 동현이 형이랑 씨름할 때 이후로 이제 또 한번 올라간 건데. 예. 내가 네. 생각해 보니까 네. 냉면집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누굽니까? 개그맨 김경진 알지? 진짜? 짬마짬마야. 오, 선배 김경진 선배 오면 김선배 빨리. 뻥입니다. 뻥입니다. 아 뻥입니다. 저 예. 아마 내 거 예. 조회수 안 나온 거 중에 선배 진짜 나 선배 진짜 나왔어 진짜 선배 뻥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지마 이런 거. 아 죄송합니다. 그게 재미도 없는데 이런 걸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아, 제가 재밌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 나 예. 옛날에 팟캐스트 할 때 조회수 별로 안 나온 그 영상이 있었는데 오 깜짝이야 저분 아니지. 네 저분 아닙니다. 그 영상이 있었는데 네. 잘 속더라고. 그래서 냉면집 하니까 우리가 리뷰한다고 하고 네. 맛 이상한다고 하고 네, 네, 네. 고량주 섞어가지고 뭘 네. 하자고. 알겠습니다. 오케이 하자. 알겠습니다. 야 이거 또 뭐야 이거 연기 나오는 거. 이거 드라이 아이스인데요 선배님 아닙니까? 그 쓸데없는 거 이렇게 돈을 쓰고 있어. 자 여기가 이제 우리 김경진 예. 씨, 예. 개그맨 인기 개그맨 김경진 씨 하는 그런 당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근데 이게 예. 손님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네. 아 지금 브레이크야 브레이크. 아 브레이크 아닌 것 같은데. 브레이크 타임 지금 3시잖아 3시. 브레이크 타임 아닌 거 그냥 손님 없는 거 아니야? 아 우리 손님 오늘 오전에 장사 잘했어. 진짜 브레이크라고? 어. 브레이크 알파벳 얘기해 보세요. 브레이크. 힘드네. 아 무슨 소리예요? V로 시작하는데 브레이크가? 예 V R 예 R 아니 나 저기 이제 아니 모르죠? 아 갑자기 야나도 했다고 이래 돼? 아니 그 이제 나도 이제 그 음식 맛집 옆집 이제 그를 좀 홍보해 주려고. 익선동, 익선동 같은 경우 맛집이 많잖아. 맛집. 근데 여기 사람이 없으니까 맛집 옆집 여기 한번 리뷰해 보려고 왔습니다. 맛집은 아니고 맛집 옆집. 예, 컨텐츠로. 네, 컨텐츠로. 맛집 옆집. 좋다, 네. 맛있겠다. 근데 우리가 이제 홍보가 잘 돼가지고 맛집도 있는데 맛있는데 홍보가 안 돼가지고 맛집 아닌 경우도 있거든. 그렇지, 있지. 네. 우리가 두 달 반 됐거든. 아니 근데 또 사람들이 왠지 개그맨이 한다고 하면. 맛보다는 그냥 유명세로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진짜 맛이 어떤지 냉정하게 제가 평가해 드릴게요. 평가해 주세요. 우리가 이거 불화가 아니고 네. 정말 한 달에 1억 이상 파는 그 냉면집에서 전수 받은 거야. 진짜로 꿈이 아니고. 아니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아까 진짜 브레이크 타임은 사실이었어요. 네네. 사실인데 그 정말 바빠가지고 잠깐 쉬려고 브레이크 타임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남들이 다 하길래 아무래도 그러면 잠깐만 남들 쉬니까 우리도 쉬어야 되겠다. 왜냐면 남들 쉬는데 우리 장사하면 없어 보이잖아. 네, 나는 계속 장사를 하고 싶은데 네. 우리 주방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좀 쉬어야 되니까 계속 손을 쓰면 또 손을 베일 수도 있고 네. 오늘 그 몇 그릇 나갔어요? 오늘 아 우리 진짜야 네. 보여줘 네. 오늘 28 왔습니다. 20. 보이시죠, 여러분? 20.
자, 여기서 이 집은 나갔어요. 근데 이제 여기 직원, 거지. 어. 직원들 월급 주고, 재료비 빼고, 그 다음에 가게 월세 내가 익선동 핫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빼면 내가 봤을 때 마이너스 아니에요? 아직 적자라고. 아직 그러면 제가 일단 맛있게 딱 리뷰하고, 와! 홍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홍보 제대로 가보자! 가보자! 근데 개그맨 망해서 이거 하는 건 아니죠? 아니야, 아니야. 제기를 이제 도모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맛있게 한번, 아니 우리 이거 촬영한다고 해서 더 맛있게 할 필요도 없고 원래 하던 대로만 딱 그렇지, 주시면 그렇지. 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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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알겠습니다 형님.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 반찬 잘 나오는데요 선배님. 내가 봤을 때 이거 그냥 마트에서 냉동만두 이거 찍은 거 같아. 안 그러냐 이거 봐봐. 여기서 빚은 느낌이 아니잖아. 선배님, 어? 아니, 홍보해 주신다면서요? 아 맞다. 이거 뭐 빼면 되지 뭐. 이거 만두 편의점에서 냉동만두 선물해. 아니 누가 봐도 여기서 이렇게 비쌌다고. 비빔고 아니야, 비빔고 비싸서 못 써. 강원도 강릉에서 그 주문진 쪽에 감자만두 우리가 받는 거지. 아. 감자는 몇 프로 정도 들어간 거예요? 아니, 대단한. 감자까지는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봐야죠. 아니, 바나나 우유처럼 향만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감자 향만 들어간 거 아니에요? 감자 피로 해가지고 쫄깃쫄깃하다고 들었는데 몇 프로까지 모르겠네.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뭐, 과자에도 몇 프로 함유 이게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지. 나 아예 홍보해주려고. 아니요. 잠깐, 이거는 편집해줘. 정확하게 알고, 알고. 요, 토마토 삶아가지고, 우리가 껍질을 이렇게 닦아, 까가지고, 레몬에 절인 거. 이게 그건가요? 우리 여성분들이 리필 많이 하는데. 아, 토마토 껍질을 깠어요? 삶아가지고 닦았지, 일일이. 근데 원래 껍질에 영양분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면서 껍질 영양소가 안으로 침투해야지. 아, 껍질이 나 영양소 많은 걸로 영양소 많은 걸 싹 다 버려놨네. 알겠습니다. 아, 두껍게 까는 건 아니고. 네. 아니 근데 뭐 영양소는 조금 빠져나갈 수 있더라도 맛은 엄청 또 냉정하게. 식감은 더 좋아지겠지. 맛있다. 여성분들이 진짜 리필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들어. 요거는 그냥 서비스로 나오는 거. 이거 기본 반찬. 아, 만두. 보통 냉면집에서는 요거 무만 나오잖아. 오늘 만두도 주고 요런 밑반찬. 괜찮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지금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유명한 집에서 납품 받은 거니까 당연히 맛이 있겠죠. 예, 그렇죠. 예. 아 근데 싸진 않아. 이거 너무 싸다고 하면. 아니 싸다고 얘기를 안 했어 내가. 그렇지. 와. 와. 우리가 이거는 이거. 그 북한 신의주에 들어가는 냉면 집에서 그 공세온. 아, 북한에서 가져왔다고요? 아니고. 아니, 그, 한국에서. 오해하지. 요즘에 월북 사건 때문에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아, 북한에서 가져왔다고요? 아니, 북한에 뭐 냉면 그릇을 이런 걸 우리가 참조를 많이 했는데, 요런 게 또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릇을 보면은 신설로 느낌도 좀 나면서 신의주 스타일. 신의주. 자, 맛집 옆집. 그래서 강수야 그러면 맛있게 먹고 나 좀 정리 좀 할게. 브레이크 타임에 또 다음 장사를 할 준비를 해야 돼. 아니 내가 깨끗한데 뭘 또. 아니 다음 장사를 위해서. 오케이 오케이. 아니 저 방해를 하면 안 되니까 직원분들 이런 맛있게 먹고. 아예 알겠어. 알아서 이거 맛있게 딸 테니까 엔딩만 같이 좀 쳐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맛있게 먹어. 네. 그럼 잘 먹겠습니다. 예. 오우 깜짝이야. 왜 이렇게 잘 놀래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짜로요. 자 이거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먹고 나서 이 고량주를 넣자. 알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난 내 생각에는 국물을 다 마시고 고량주를 부으려고 그랬는데 여기 육수가 진해가지고 와 국물 너무 많네요. 내가 봤을 때는 여기에 그냥 섞어야 될 것 같아. 좀 먹다가 유튜브 감성이 아니지. 이렇게 자르는 아니, 감성 아니죠 선배님. 그냥 일자로 쭉 먹어야죠 선배님. 그럼 위장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내려갈 것 같은데. 우와.
우와. 와, 진짜 맛있겠다. 저기 와, 저기. 어, 어서맨, 잠시만요, 어서맨. 예. 와, 저희 맛이 어떻습니까? 맛있어. 아, 진짜요? 지금 고깃집 무슨 예. 후식 냉면 이런 느낌이 아니야. 오. 와. 약간 저 형 우리 자기가 홍보해준다 그러니까 신난 것 같지 않아요? 예, 엄청요. 예? 어, 아무도 없는데요, 선배님? 어, 아. 일단 먹을 때는 잘라서 먹는 게 나은데 이제 우리는 유튜브 감성으로 가야 되니까. 진짜 맛있다. 예? 봐봐. 네. 지금 또 그 새 거에다가 부으면 아깝잖아. 네. 이렇게 맛있게 먹고 네. 여기다가 고량주 하나를 부어보자. 알겠습니다. 다 먹었네 저는. 네. 배불러요. 진짜 미나 리얼. 이거밖에 안 남았어. 마지막 한 젓갈만 딱 남겨놓고 하는 거야. 네. 이거는 연기고 나발이고 이거는. 와. 이런 그림이 나와. 진짜 웃기다. 이거는 여. 연기를 할 수가 없어. 경진이 형! 경진이 형! 경진이 형! 이 양반이 어디 갔지? 아까 브레이크 타임 뭐 주방에 뭐 도와준다고 안 했습니까? 경진이 형! 경진이 형! 그 잠시 그 영상 찍으러 왔습니다. 1분만 시간 달라고 하는데. 아, 1분만? 네. 초 제. 예, 1분. 맛이 좀 약간 이상해가지고. 아, 맛이 이상해?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된 건가? 식초는 지금 뭐. 빈초산으로 이런 걸로 좀 잘못 쓴 건가 싶어. 약간 시큼한 맛이 많이 나. 아, 그래가지고 뭐 와가지고. 네. 또 뭐 다른 촬영 있어? 그 뭐 홍보 영상. 아니 가만히 있어도 맛집은 장사가 잘 되는데 이게 장사가 안 되니까 자꾸 홍보 영상을 찍으려고 하네. 아니 그 끝까지 한번 오시라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선배 저분이 주방장 아닙니까? 몰라. 맛이 이상하다고. 뭐 이상해? 뭐가 이상해? 아니 근데 어 잠깐만 이게 잠깐만 앉아봐봐요. 아니 이게 그래도 사람들은 알아야 되니까. 아니 제 거는 괜찮은데 요 선배님께 맛이 예. 식초에서 문제가 있는지 아니 뭐 국물부터 한번 뭐 산했어? 네네. 모르겠어요 그게 이게 산할 리가 없는데? 네 국물 한번 먹어보세요 형이 진짜 네. 뭐 알아서 그렇게 네. 아니 뭐 국물 왜 이거 괜찮잖아 왜 그러지? 아우 야 이거 뭐야? 아우 야 이거 뭐야? 아씨 뭐야 뭐한 거야 이거? 이게 맛이 이상해요. 네. 아 맛이 아니 면을 한번 먹어봐요 그런 거. 어 왜 이러지? 아니 이 맛이 아니, 나도 처음에는 이걸 계속 먹었어? 예. 아니 식초를 치니까. 아! 야 이거 뭐야 뭐한 거 같은데 이거?
이게 무슨 맛이야 이게? 아니 이거는 괜찮다니까. 이건 괜찮은데 이게 좀 그렇다니까. 이건 면 다 먹었어요. 예, 어. 네, 맛있어요 이거. 그치 이게 이걸 먹어봐봐요. 이게 다시 이걸 먹어봐요. 아 이거 왜 이러냐? 야 이거 아니 이 문제 된다니까 이거. 왜 이래? 상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니, 이토산을 쓴 거예요. 아니면 뭐? 아 이거 왜 이래 이거 국물이? 아 얘는 괜찮은데 왜 이러냐? 주방 오라 주방. 주방씨. 주방. 주방 오라 해봐 빨리. 아니 이게 웃을 일 아니야 지금. 잠시만요. 주방. 저 육수통 빨리 뭐 이상한 거 아니야? 국물 먹고. 아니 그 국물이 좀. 아 주방장님이시구나. 네. 우리 아버님. 아니, 아니 우리가 이상이 있을 리가 없거든 이게. 없거든 이게. 왜 그런 거야 이거? 왜 그런 거야 이거? 아 그게 아 뭐야 이게 섞은 거야? 아니 향이 살짝 맞아 이 향이야. 김경진이 몰래 카메라. 야. 아, 진짜 맛있지. 아, 그래요. 진짜 맛있었어. 맛있었는데, 아, 다 먹고 약간 남은 거, 요걸로. 그냥 홍보해준다 그러면 솔직히 이제, 사람들이 좀 덜 보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좀 재미를 추구하면서. 아, 네, 그러면 이제. 아, 순간 어땠어요? 아니, 이 국물이. 근데 상한 맛이 아니고. 향이 좋아. 맞죠? 향이 좋아서. 끝 향이 좋아 또. 이게 뭐지? 막 생각하고 있었거든. 어. 아, 꼬량돌 탔구나. 아이, 몰랐네. 아, 맛있었어. 아, 나는 그냥 고깃집에 후식냉면 생각했는데, 아, 맛있게 잘 먹었어. 진짜 맛있었어. 다가지 면을 다 해. 여기 거 다 하고 뽑는 거 다 해. 여기 이름이 뭐죠, 정확하게? 우리 평양 익선 회관입니다. 어, 그러면, 자, 종로에 있는 평양 익선 회관! 김경진 씨가 하는 요 맛집 많이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야 여기 안 찾아주시는 분들 경찰서 가고 싶어. 평생 꼬량주 먹고 싶어. 자 잘 먹었습니다 형님. 아 냉면 한 그릇 얼마예요? 우리 냉면 한 그릇 10,000원 받고 있습니다. 10,000원. 자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공부해줬으니까 아니, 그냥 가. 아 계산해야죠. 아니야, 고마우니까. 그래 그럼 그냥 갈게요. 아, 우린 좋지, 뭐. 경찰 잡고 싶어! 아니, 내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뭐예요? 불고기까지 찍었네. 경찰 잡고 싶어! 불고기까지 찍었네. 야. 잘 먹었습니다. 아니, 잘 또 잘 먹었어, 진짜. 또 살려야 되고. 아니, 적자라서. 네, 아니,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했는데, 방송 계속 긁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카드 취소도 가능하잖아요. 취소 기능이 있었나? 아니, 취소 기능이 없죠. 누르면 되는데. 잘 먹었습니다, 형님. 고마워. 알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김경진 화이팅! 화이팅! 광수 화이팅! 화이팅! 깔끔해. 쉽게. 아, 들으셨어. 아, 지금 방금 국물 도전한다고. 형, 선생님, 할 거예요? 아, 형. 저요? 네. 형, 하시오, 동작해주세요. 이상하지 않아, 봐? 아, 할 거면 지금 할. 여기요? 아, 국물. 아, 국물 도전을. 원샷 도전, 원샷 도전. 아니, 아니, 자기가 갑자기 우리는 그냥 발라. 아니, 내가 이 말이. 아니, 아니, 우리는. 아니 진짜로 아 우리는 갈라 그랬어. 예 네, 진짜로요. 아니, 쿠키 영상으로. 네. 아니 쿠키 영상 국물 원샷 도전. 왜 도전이라고? 아 왜냐 얘가 궁금해서. 아 저 고량주는 좋아하긴 하는데. 잘됐네. 그냥 밥 먹으면 쭉 드셔보세요 그냥. 좀 많이 드셔보세요. 아 씨발. 아 왜 욕을 고량 고량주. 아, 미경수 TV도 이게 심의 규정이 있는데 그걸 위반하시네. 미기광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뿌잉뿌잉뿌잉 안 할 거야? 경찰서 가고 싶어! 잘 먹었습니다.
난 괜찮아.